자, 21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죠. 자, 제목은 타이틀이야. 주제는 메인 아이디어죠.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글이고 제목은 큰 타이틀이야, 타이틀. 그러면 주제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거에 따라 요지냐, 주장이냐, 제목이냐, 주제냐를 잘 선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냥 쉽게, 읽어보면서 주되게 나온 내용을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제목에서 틀리기가 굉장히 쉬워. 왜? 제목은 좀 더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너무 세부적이지 않는 답에다가 골라야 돼. 여기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답을 4번으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자전거의 기본적인 구조가 뭐다? 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아니야.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답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4번하고 1번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너무 세부적이지 않는 거. 이 글에서는 자전거의 세부적인 내용,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 알겠지? 자, 뭐에 대해서 나왔냐? 봅시다. 자, you would think all bicycle. 자, 너는 생각할 거야. All bicycle, 모든 자전거들이 must have brake. 브레이크가 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지. 그렇지만 버셋다 동그라미. 그렇다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어떤 자전거? 트랙 레이싱. 그렇죠? 트랙 레이싱에 사용되는 자전거들은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이 트랙 레이싱 바이크는 어떻게? 기본적인 부분만 있어. 뭐? 왜? 빨리 달려야 되니까. 경주용 자전거 같은 경우, 경주용 같은 경우는 경륜용이죠. 경륜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으면 무게가 더 어떻게 나간다 이거지. 그러면 so 여기서 밑줄 쳐야 되겠죠. How do you stop it?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느냐라는 문장이지.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답이 나오는 게 항상 의문문이 나와 있으면 뒤에가 답이 나오죠. 이 답이 주제 문장이라 했지. 이것이 장갑이 필요한 거다 이거지. 이것 때문에 장갑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럼 장갑이 글로브라는 게 이 문장의 소재잖아. 소재. 그죠? 자, 그래서 장갑은 어떻게? 장갑이 어떻게 한다? 급회전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다는 거야. 자, 어떻게 트랙 바이스클 레이서가 장갑을 끼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항상 달릴 때마다 자, 어떻게 달린다겠어요? 자전거 달릴 때 앞에 문장이 있네요. 여기서 레이서가 페달을 거꾸로 밟는다 기죠. 앞으로 밟다가 거꾸로 밟은 다음에 자, 무엇으로 잡아요? 자, 손으로 타이트하게 잡는다는 거죠. 휠을 잡는다는 거야. 휠을 잡을 때 맨손으로 잡으면 다 타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항상 뭐를 끼고 잡는다? 장갑을 끼고 잡는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소재가 트랙 레이싱 바이스클이 나왔죠. 경륜용 바이클은 과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이야. 소재를 한번 해보자. 경륜용 바이클 밑줄 브레이크. 그런데 어떻게? 자, 그럼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토괄하면 바이스클에 대한 뭔 내용이냐? 자, 어떻게 바이스클을 멈추게 하느냐에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 장갑이 필요하다. 1번으로 가는 거겠지. 이해됐죠? 자, 문법 한번 보자. 특별한 문법 사항은 없는데 but the bicycle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used for the track racing 경륜용에 사용되는 자전거 used가 바이스클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지. 앞에 바이스클이 사람이다. 까불고 있어. 뭔 사람이야? 사물이지. 그러니까 which are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데 복수형이니까 are가 생략되겠죠. 빨리 써. which are. 자, 그 다음에 트랙 레이싱 바이클은 has own essential part.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ts weight down. 그것의 무게를 뭐 하기 위해서? 낮추게 keep down이죠. keep 목적어 down. 그것의 무게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keep이라는 게 여기서 5형식 문장이겠죠. its weight이 어떻게? 목적어 down이 목적격보호로 형용사야. 그래서 to를 붙여서 부사적인 용법으로 썼지. keep down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문장에 자, 이 문장은 주의해. where하고 come in이 있죠. where하고 come in이 있으면 이 일이나 사업 등에 같이 참가하다야. 보통 where하고 come in하고 같이 쓰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where does Harry come in? 그러면 해리의 부담은 어떻게 되지? 해리의 몫은 어떻게 되지? 이런 문장이야. 해리의 몫은 어떻게 되지? 그 문장이 장갑의 몫은 이것이다. 이 문장이죠. 장갑의 몫은 이거죠. 장갑이 하는 역할은
이것이다. 여기 뭐가 this is the way라는 문장. this is the 뭔가 이것이 뭐다? 장갑이 하는 역할이다. 이 문장이죠. 됐어? 몫이다 하는 거죠. Where the gloves come in. 간접문으로 명사로 나왔죠. 자, 주의해야 될 문장은 거기 하나야. 그 다음에 this stop the wheel. 자, stop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멈추게 하다. keep from 목적어 ing. 똑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wheel이 급회전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from이 여기서 전치사니까 spinn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no wonder는 당연합니다. 아까 우리가 it's no wonder도 배웠죠? 자, no wonder, 당연하다, 부사구로서. 그래서 natural하고 같은 문장이야. 당연히 트랙 바이시클 레이서는 이렇게. 알겠죠? no wonder, natural하고 같은 문장. 그 다음에 여기 if에다가 동그라미. if를 보니까 뒤에가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 가정법이 나왔어. 그러면 if절 보니까 뒤에가 주어 다음에 과거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다. 무슨 사실의 반대다? 그렇지. 현재 사실의 반대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갑을 끼지 않는다면 그들의 손은 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 get terribly hurt. get hurt겠죠. 이게 동사고 hurt가 보호니까. 굉장히 심하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Every time. 자, 시간이 나와 있고 they try to stop. 그들이 멈추기 위한 매번마다. 야, 뭐가 생략됐어요 여기?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문장이지. 됐죠? 그럼 딱 끊고 읽어 나와야 되겠지. 선생님이 끊어주면 여러분들이 좀 쉬운 글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까 봐서 내가 문장의 기본 포인트하고 답 찾는 연습, 그 다음에 자 문법에 대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막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문장의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보면서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